내가 악질을 안 보낸 줄 알아요? 애한테 거짓말 시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생각 없이 무슨 짓이에요? 어린 게 너 채린이 나 돌아가며 지 외가 가게 해달랬다 거절당한 게 너무 가엾어서 생각 없는 짓 했어요. 저 나이에 비밀 갖는 거 결국 좋은 일 아니고 어머니 아셨을 때 부작용 생각해봐요. 다시는 하지 말아요. 알았어.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야단쳐. 어? 슬기랑 비밀결사 못하겠다.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까지 떡볶이 소리를 안 해? 그거요. 외가에서 그거 먹고 탈났다면 누나가 다시는 안 보내줄 것 같아서 그랬대요.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참혹하게 만들어요. 쥐정신이야? 새 기분으로 시작하라고. 네. 됐어요. 네. 이모 니차한테 전화하셨었어. 당신 전화가 특효약이었다고 좋아하신다. 어쨌든 네 아버지 좋아하시고 일단 수습은 됐으니까 한시름 났다만 너 다신 안 돼? 네. 10시에 아버지하고 나 공항 나간다. 니처 보고 나가시게 해. 어디 가시는데요? 제주도. 양회장 부인 박물관 오픈 3주년이래. 오픈식은 참석 안 해도 되니까 하루 모이자고. 몇 집 가야 하나 봐. 네, 알았어요. 네. 어, 여보. 내일 당신 좀. 은수야, 꽃감 먹을래? 아니 엄마. 그래 알았어. 말랑말랑한 게. 그럭저럭 살라며. 한번 그래 보려고. 나 들어왔어. 아! 여보 봐. 아이고. 사람이 조심성이 없어. 공지 안 다쳤어? 괜찮아? 어디 봐봐. 엄마 아빠 축하해. 고마워. 그래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아빠가 한잔 하지. 알았어요. 얘 아직 안 들어왔어? 어. 커피 줘. 어. 뭐 하고 있어? 그냥 빈둥빈둥. 난 운동장과 공차고 샤워하고 간짜장 불러먹고 낮잠 잤어. 자기 전에 내가 얼마나 너를 괴롭혔나. 에이 인간 쓰레기 그러고 깨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멍청했을까. 에이 천치 밥통 했어.
음악이 바뀌었네? FM이야. 헐 좋다. 광석이 형 지겨웠는데 이젠 듣지 마. 난 좋아. 비극이잖아. 네가 그런 거 좋아해서 나 같은 자식 놓고 그렇게 우리 비극이었던 거야. 바꿔. 여기 오면서 나 좀 울었어. 그동안 네 마음 어땠을까? 뭉클하더니 눈물이 나더라고. 그래서 내 인생에 이제 너 말고 여자는 절대 없기로 어금니 힘 빡 주고 결심했어. 오직 너한테만, 너 하나한테만 내 모든 걸 바쳐서 바칠 거야. 내 진심을 받아줘, 현수야. 좋아, 딴 사람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돼. 그때까지 너랑 나만 알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전처럼 지내. 주아 등 뒤에서 그런 거 하기 싫어. 나는 전처럼 안 돼. 벌써 안 되고 있는데 뭐. 네가 특별해. 널 믿고 좋아하긴 했어도 이렇게 특별했던 감정은 아니었어. 지금은 네가 특별해. 아주 특별해. 뭐냐? 뭐라 그럼 좋을지 모르겠다. 절대 금가면 안 되는, 이가 빠져도 안 되는, 죽는 날까지 그대로 간직해야 하는 내 보물 같은 그런 거. 왜 웃냐? 창피하게? 말 되게 못한다.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. 전처럼 지내자고. 주아, 그 밥 친구랑 잘 됐으면 좋겠다. 아닌 것 같은데 뭐. 정말 고마워요, 박선생. 재미도 없는 얘기 들어줘서. 재미있는 얘기는 얼마 안 돼 잊어버리지만 김선생 오늘 얘기는 쉽게 안 잊어버리겠어요. 스트레스 받으셨다면 미안합니다. 아니에요. 느낀 바가 많아요. 부인,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갔지만 김선생님 같은 남편 모든 여자들의 꿈일 거예요. 아니, 그건 아니에요. 빼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저 잘못한 거 너무 많아요. 마지막 가까워오면서는 지쳐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. 장례 끝나고는 이제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. 사람이니까요. 김병희 효자 없다잖아요. 그게 자연스러운 걸 거예요. 예. 저도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요. 아들은 잘 지낸대요? 저는 호주 체질이래요. 너무 좋다고 저보고도 들어오래요. 네. 아내가 부탁하고 떠났어요. 절대로 3년 이상 혼자 있지 말라고. 건강하고 성격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. 네. 참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요즘은 누구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해요. 네, 자연스러운 거예요. 남자는 아니고 여자로. 네. 저기 저녁까지 먹자면 너무 저 지루하죠? 아니 뭐 그렇진 않지만 그렇진 않지만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곤해서요. 들어가 파자마 입고 퍼졌으면 좋겠어요. 아 예. 그럼 눈치 없이 미안합니다. 일어나세요. 네, 일어나요.
뭐야, 상다리 부러지겠네. 어? 이것저것 좀 했지. 갈비부터 먹어. 식구는 맛 없어. 앉아, 앉아. 엄마 밥 볼게. 먼저 시작해. 언니. 그건 뭐야? 겨울에 진미 생태찌개. 하하, 좋다. 사모님? 네. 선생님? 네. 애물단지 한마디 해라. 애물단지 철수합니다. 자전거 타고 다니기 춥잖아. 차 갖다 타. 방구가 데려다 줬어요. 기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이따는 더 출 거라고. 전화하래요. 데리러 온다고. 뭐? 아니야. 좋은 친구라고. 아빠 한 잔 더? 어, 그래. 잡채 먹어. 너 먹으라고 만든 거잖아. 네. 아니야. 갈비부터 먹어. 식으면 기름 껴. 갈비, 갈비. 누가 들으면 소갈비인 줄 알겠네. 돼지갈비도 갈비잖아. 닭갈비도 갈비. 그래, 그래. 고마워, 고마워. 밥 먹어. 은수야. 튀기랑 밥 먹어? 아빠 밥? 아니, 우선 술. 나도. 어, 아우! 자. 앞자락이 연며 추워. 괜찮아. 금방 차 타는데 뭐. 안녕하십니까, 아버님. 어어어. 오랜만에 본다, 너. 예. 죄송합니다, 아버님. 고맙다. 어여, 타, 타. 들어가세요. 어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어어. 비굴하다. 네가 그렇게 나와주니까, 그렇게 나와준 게 싫지 않아. 아니, 좋아. 그런데 있지? 한편 참 그래. 네가 뭔데 나 15년이나 걸려 그 소리를 듣냐? 나 아무것도 아니야. 개날라리야. 나 얼마나 시시하길래 15년 만에 그 소리 듣고. 그래도 그게 상책이 빨갛냐 빠르고 거지 붙인 것처럼 위안이 되니? 마음이라는 게 뭘까?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? 그래서 서글퍼.
미안해, 잘못했어. 미안해. 엄마 바보야? 결혼시장에서 소박 많은 애한테 선자리가 어떻게 들어와? 나다르 이 집에 알면서 선자리 안 들어온다는 푸념 웃기잖아. 밥은 어떻게 먹고 다녀? 그동안 굶어 죽었어도 몰랐을 거면서 뭘 관심 있는 척해? 잘 먹고 있어. 걱정 마. 현수가 눈치 안 줘? 아니, 현수랑 나는 찰떡 궁합이야. 조금 더 맞춰보고 우리 결혼할까 그래? 뭐야? 뭐? 여자들끼리 결혼하면 안 될 거 있어? 누나, 니네들 혹시 현숙이 혹시? 엄마 얼굴 이상해. 진정해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그런 거 아니야. 미쳐, 무슨 말을 못해. 농담 좀 알아들으시오. 에? 누가 너랑 농담하지? 흑염소는 무슨. 개소주 아닌 게 천만다행이지만 개소주였으면 나 현수한테 쫓겨났다. 군소리 말고 한 봉도 버리지 말고 다 먹어. 현수도. 현수는 안 먹을 거야. 그럼 네가 다 먹어. 응? 네. 아이고, 내 팔자야. 안녕히 갑시오. 어머니 오셨어요? 뭐냐. 주아 좀 잘 부탁한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 그래. 웬일이시니? 흑염소 약 갖고 왔어. 우리 엄마는 엄마 노릇 흑염소 개소주 먹이는 걸로 다 한다 생각하잖아. 너도 먹으래. 네 것도 해왔어. 나 안 먹어. 그럴 줄 알았다. 엄마 갖다 드려.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어? 들어와 대충 먹었어. 은수 들어간댄다. 내 말대로 거기 그림 그려 출근시킨대니? 쭈쭈 뽀뽀 올라가자. 올라가. 현수야. 어. 밥친구 너무 불쌍해서 잠친구도 해주고 싶더라. 뭐? 아직 안 자요? 태원 씨. 태원 씨. 깨웠어요? 잠깐 잠들었었어요. 아, 깨길래 곤이 잠들었구나 그랬는데.
잘 자요. 잘 자요, 여보.